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트 마진과 헤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FDM 프린터 플래시포지 어드벤처러 5M 프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브레인 콘돌도 고정될 수 있게 했습니다. 뒤집고 흔들어도 이렇게 안 떨어지죠? 제작기와 느낌점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될 만한 팁도 이야기해 보고요. 이건 지브러쉬로 예전에 만든 그레이트 마징가입니다. 지브러쉬는 원형을 만들기에 좋은 툴이지만 조립구조로 만들 때는 약간 불편한 게 있어서 요 이미지를 삼면도로 딴 다음에 퓨전 360에서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브러쉬로 만들 때 약간 원래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날렵한 얼굴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요 이미지를 이용한 거죠. 얼굴 부분의 형태만 참고해서 퓨전 360에서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유형 모드인 폼 모드, 티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출력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분할이 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부 프레임이 있는 형태죠. 도색하기 쉬운 형태로 분리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브레인 콘돌도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색색의 필라멘트를 일일이 바꿔주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흰색 필라멘트로 출력해서 도색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목에는 볼관절 넣어줬고요. 고속 프린터인 어드벤처 5M 프로로 출력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 장면은 예전에 제가 FDM 프린터로 만드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인 어드벤처 4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조금 복잡한 형태를 출력하면 이 FDM 프린터의 최고의 불편한 점은 이 서포터 제거였습니다. 손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정리가 상당히 번거로웠는데요. 최근엔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오르카 슬라이서라고 치시면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르카 슬라이서인데요. 한국어 메뉴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지원 프린터를 보면 기본 지원 프린터 프리셋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이 K1 시리즈도 있고요. 뭐 킹룬이라든지 플래시포지의 어드벤처 5 시리즈도 기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들을 설정을 하시면 잘 만들어진 프리셋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서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서포트의 지지대 사용을 클릭하시고 이 유형을 나무 자동으로 두시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트리 서포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슬라이싱을 진행해서 이렇게 이 트리 서포트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슬라이서들이 트리 서포트를 지원을 이미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분리가 잘 되게 잘 만들어집니다. 이 부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전체에 지금 서포터가 붙어 있어서 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부분 잡고 이렇게 살살살살 하단에 양각도 있어서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데도 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면부 부품입니다. 오르카 슬라이서에서 트리 서포트를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슬라이서 뛰는 부분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니퍼로 서포트를 살짝 잡은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뛰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출력 부분과 서포터 부분의 그 간격 부분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부품 조립을 위한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런 홈 안쪽도 잘 분리가 됩니다. 파츠와 서포트의 연결 부분이 적당하게 잘 만들어지는 슬라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리얼리티 하이퍼 시리즈랑 이 플래시포지의 PLA를 같이 사용해 봤었는데 이제 출력 후에 본체와 서포터를 분리할 때 플래시포지 쪽이 좀 더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크리얼리티 PLA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둘이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재의 그 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흰색 PLA를 사용했을 때의 비교는 그랬었습니다. 브레인 콘돌의 몸체를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퓨레침 역할을 하는 뿔입니다.
안정적인 고속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상징적인 위로 솟은 헤드기어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른 배속으로 재생한 영상입니다. 이건 서포터가 없는 부품인데요. 젤 하단의 스탠드입니다. 아주 깔끔한 결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라인으로 잘 출력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드벤처 5와 K1 맥스랑 출력 속도 차이가 있는지 몇몇 부품을 같이 뽑아보았습니다. 시작! 겨울철 테스트라서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프린팅이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나 노즐의 온도를 올리는 사전 준비 시간이죠. 시간 관계상 전체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요 시계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 온도를 올리는 속도가 빨라서 K1 맥스가 출력을 더 빨리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드벤처 5가 출력을 더 빨리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어드벤처 5는 출력을 시작을 했죠. K1 맥스가 1분 정도 시작 시간이 늦었습니다. 1분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K1 맥스는 4분이 돼서야 출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력 시작 시간이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출력 시작하기 전에 노즐 온도를 220도, 베드 온도를 55도로 양쪽 다 설정을 하였습니다. 온도를 아예 올리고 출력을 시작해 보는 거죠. 220도, 55도, 220도, 55도. 두 프린터의 온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같은 온도 설정을 해두어도 40초 정도 되니까 어드벤처 5는 출력을 시작을 하였는데 K1 맥스는 출력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K1 맥스는 1분 15초에 배드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출력이 시작되나 했는데 약 4분까지 출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드벤처5는 출력을 계속하고 있는 게 보이죠? K1 맥스에 무슨 레벨링 옵션이 들어있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온도를 오히려 뜨겁게 올려두었더니 K1 맥스는 온도를 식힌 다음에 준비 과정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 부분은 빨리 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미리 올려두었더니 오히려 K1 맥스는 출력 시작이 오히려 더 늦어졌는데요. 아마도 온도가 올라가 있더라도 150도까지 온도를 다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더 센서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다시 올려서 프린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4분 37초가 돼서야 출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르카 슬라이서에서 두 프린터의 출력 속도를 똑같이 맞추고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K1 맥스의 출력 속도 설정을 복사해서 어드벤처5에 복사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둘의 출력 속도가 지금 같습니다. 두 프린터의 최대 출력 속도는 600mph로 같습니다. 최대 속도는 그렇지만 슬라이서의 기본 세팅에는 200mm나 300mm로 안정적인 출력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 안정 속도로 뽑아보는 것이고요. 출력 시작이 빨랐기 때문에 어드벤처 5M 프로가 출력은 일찍 끝났습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뭐 속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K1 맥스도 출력이 종료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빨리 출력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목 파츠인데요. 필라멘트 색깔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르게 보이긴 한데 둘 다 잘 나왔습니다. 이번엔 기본 속도 모드가 아니고 속도를 올려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르카 슬라이서고요. 속도 세팅의 내외벽이 기본은 200,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0, 500으로 높여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도 단순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디바 캐릭터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묘사도 있어서 고속으로 출력했을 때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지지할 수 있도록 트리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7.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동시에 출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드벤처 5가 2분 30초 정도 되니까 출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프린터 다 챔버를 미리 데우거나 하지 않은 실온 상태에서 시작한 테스트입니다. K1 Max는 2분이 늦은 4분 30초 정도 됐을 때 출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배 속도로 재생 중입니다. 결과를 보시기 편하게 시간을 좀 중간중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모드에서 출력할 때는 두 프린터의 속도가 동일했는데 속도 세팅을 올리고 나니까 어드벤처 5M 프로가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속도 설정이 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K1 시리즈는 아마도 고속일 때 내부적인 속도 제한이 조금 걸리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5는 1시간 29분에 출력이 종료되었습니다. K1 Max는 20분 정도 늦은 출력 시간을 보였습니다. 1시간 50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테스트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속도보다도 출력물이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인데요. 우르카에서 생성한 이 트리서포터가 제거가 아주 편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5로 출력한 결과물입니다. 이건 K1 Max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어드벤처 5 프로가 결과물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필라멘트 소재 차이 때문에 빛반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서포터에 분리된 표면은 어드벤처 쪽이 좀 더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PLA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의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속 모드 출력이었는데 일반 모드 출력으로 하고 노즐을 0.25mm짜리로 교체를 해서 출력을 하면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레이트 마징가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출력이 마무리돼서 이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얼굴을 보면 의외로 얼굴 부분에 톤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위는 흰색이고요. 마스크 부분은 연한 회색, 그리고 얼굴 부분은 푸른 계열의 진한 회색입니다. 도색이 완료됐습니다. 흰색 PLA를 제외한 부분만 도색이 되었죠. 부품의 접착은 순간 접착제 이용해 주었고요. 이 부분은 마스크의 안쪽 프레임 부분인데요. 색을 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단한 조립이지만 뭐 짝 맞추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FDM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레진 프린터는 아주 현실감 있는 미니어처를 만들기도 좋고 공예품 만들기에 좋은데 대부분 이제 관상용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이 FDM 프린터는 내구도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넣어서 한 1m짜리 이런 메카닉을 만들면 상당히 그 용도가 다른 또 재미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FDM 프린터는 사용자층이 많아서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이 정도 편리한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의 이 단순한 풍 아주 귀엽습니다. 무게는 볼관절을 넣어서 이렇게 잘 움직이게 했습니다. 브레인 콘돌 뒤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락 장치를 넣어서 흔들어도 안 떨어지게 했고요. 이렇게 분리됩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정말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TV나 비디오로 본 기억 있으신 분들 정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TV 시리즈를 본 기억은 있는데 원작이 만화책이라고 해서 나가이고 선생의 원작 만화책을 한번 봤는데요. 72년도 슈퍼로 본 만화라서 재미는 사실 못 느꼈지만 추억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봤으면 너무 재밌었겠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된 프린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